수능 D-Day이고요. 저는 수능 날에도 이렇게 새벽을 샜습니다. 아닌가? 아, 먹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떡하지? 먹을까요? 먹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방을 싼다고 제 침대 위에 네이버 창에 지금 수능이 도배가 됐어요. 여러분들 도착했어요. 슉, 저는 네, 여러분들 수능이 끝났고요. 뭐 가방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죠? 수험생 할인되고요. 와우. 오늘 밝게 찍게. 지난달 택시 어이, 어이. 잘 나오나요, 여러분? 어이, 어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환희입니다. 안녕. 네, 여러분들. 오늘은 11월 15일 오전 4시 29분입니다. 네, 제게는 오지 않을 줄 알았던 수능 D-Day이고요. 정말 실감이 아직도 나지가 않아요. 저 시험지 받기 전까지는 뭔가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능 날에도 이렇게 새벽을 샜습니다. 대박이죠?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환희님 미쳤어요. 수능 날에 밤을 새요? 말이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상 전 영상이나 전전 영상 한 번만 보고 와주신다면 제가 이럴 수 있는 이유를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수능 날이고요. 저는 뭔가 아무런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영상 빨리 급하게 올릴 게 있어가지고 편집을 마쳤고요. 이제 업로딩하고 수능장으로 향할 거예요. 아직 가방도 안 싸가지고 가방도 우리 같이 싸보고 수능장까지 같이 이동하고 수능도 마치고 한번 놀아봅시다. 이렇게 저는 편집을 마쳤고요. 여기 보시면 쉐어링이 지금 75%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쉐어링 돼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제 책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변 지인분들이 수능을 친다고 이렇게나 많이 뭘 주셨어요. 여기 뒤에도 봐도 그렇고 너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꼭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죠. 그리고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다 먹냐. 그리고 편집하면서 이렇게 또 먹었어요. 정말 이 당이 살이 정말 많이 찌는데 감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씻고 준비하고 오도록 할게요. 밑에서 찍으니까 턱 쌀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저는 씻고 왔고요. 뿌리는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해줄게요.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보통 트리트먼트는 샴푸하고 나서 트리트먼트 도포하고 씻어주잖아요. 근데 얘는 샴푸를 다 하고 나서 타월 드라이를 적당히 한 후에 얘를 뿌려주면은 머릿결이 진짜 좋아져요. 뿌리는 형식의 트리트먼트라서 그냥 에센스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헤어 제품 사용하고 나서는 손을 씻던지 그리고 손에 닦던지 해서 헤어 제품을 없애줘야 돼요. 깔라멘시 패드 사용해서 얼굴 한 번만 닦아줄게요. 얘는 진짜 제가 입이 다르고 맑도록이래. 마르고 닳도록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제품이죠? 미샤 비폴렌 리뉴 트리트먼트. 얘는 얼굴에 뿌리는 트리트먼트예요.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서 들고 다니기 편해서 요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는 것도 없고 해서 제가 미샤 스킨케어 제품들은 뭔가 왠지 모를 거리낌이 있었는데 이 비폴렌 제품 사용하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뭔가 미샤는 색조 화장품이랑 베이스 메이크업만 해야 될것 같이 생긴 브랜드인데 스킨케어도 잘 만듭니다. 얘는 제가 또 정말 정말 좋아하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그 떠서 쓰는 그런 팟 타입보다는 이런 튜브 타입의 크림이 훨씬 더 손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닥터지 크림들은 대체적으로 싹다 진정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 뭔가 고민이신 분들은 저는 닥터지 추천드려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닥터지는 여러분들 제가 진짜 믿고 써보세요, 닥터지는. 아, 여러분들 오늘 제가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아직도 못 정했어요. 교복을 입어야 될지, 그냥 제가 편안한 옷을 입는 게 나을지. 얘는 라운드랩 105 독도 크림이거든요. 편안한 옷을 입는 게 나을지. 근데 편안한 옷을 입을 옷이 없어서 교복을 입고 갈까요? 그게 익숙한 옷을 입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시험 칠 때는. 그 분위기에 사람의 컨디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옷도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 입던 옷을 입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재수생들도 교복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독도 크림 진짜 촉촉해요. 얘 진짜 대박이에요. 이 제형이 딱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뭔가 이 독도 크림이 뭐라 해야 되지? 뭔가 특별한 특징이 없고 정말 촉촉하고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음식에 비유하자면 살짝 엄청 맑은 동태국? 생선 별로 안 좋아하지만 생선 저안 먹거든요. 아, 너무 TMI였고. 아무튼 그런 엄청 맑은 그런 생선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구달 마일드 프로텍트 산뜻한 선젤 이거 좀 발라줄게요. 오늘은 화장 안할 겁니다. 제가 향수를 너무 지금 뿌리고 싶은데 수험장에서 냄새에 민감한 그런 수험생이 있어버리면은 제가 피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향수를 오늘 안 뿌리려고요. 안 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는 롬앤쥬시 래스팅 틴트 유코 피그피그 제품인데요. 오늘은 선크림 바르고 립만 하고 끝낼게요. 얘는 색깔이 생얼에 바르기도 좋아요. 네, 됐습니다. 저는 준비 끝났어요. 이제 아침을 뭘 먹고 가야 되겠어요. 제가 아무리 긴장을 해도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막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 점심을 엄마가 싸줬는데 유부초밥을 싸줬거든요. 근데 항상 양이 또 많게 싸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점심권은 따로 도시락통에 챙겨놓고 남은 거랑 엄마한테 라면 끓여달라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라면 먹고 가는 것도 그런가? 아닌가? 아, 먹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떡하지? 먹을까요? 먹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소고기 초밥이랑 신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먹고 가려고요. 수능날 라면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가방을 싼다고 제 침대 위에, 이렇게 침대 위에 지금 짐을 얹어놓고 있는데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얘는 도시락이고요. 유부초밥입니다. 그리고 귤이랑 따뜻한 물이거든요. 나중에 밥이랑 먹을 거. 그리고 수험표는 진짜 필수인 거 아시죠? 수험표랑 신분증. 그리고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여권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혹시 건조하면 안 되니까
너무 건조하면은 또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화장품은 이 비폴렌 리뉴 트리트먼트 미스트처럼 사용할 거고 롬앤 쥬시 라스팅 틴트 이거 쓸 거고 안경이랑 보조 배터리는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서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식거리 중간중간 조금 챙겨 먹으려고요. 무튼 가방은 이렇게 챙겼습니다. 필통을 챙기려고 했는데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거 가져갔다가 이게 이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컴퓨터 사인펜이랑 다 주기 때문에 샤프랑 그래서 그냥 필기도구는 안 챙겨 가려고요.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수험생 유의사항.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가면서 조금 읽어봐야 되겠어. 여러분들 옷은요. 안에 그냥 교복 입어줬어요. 너무 뭐 옷을 딴 거를 입기도 귀찮고 해서 교복을 그냥 입어줬고 교복에다가 조끼에 제가 평소에 자주 입는 옷처럼 입어줬어요. 이렇게 후드 집업 나갑니다. 아니 아까는 살짝 뭔가 아무런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뭔가 수능을 치러 간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요. 아까 밥 먹는데 막 두근대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수능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와, 진짜 수능에 올빵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떨릴까요, 여러분. 갑시다. 일찍 가야 되겠어요. 혹시나 뭐 차가 밀릴지도 모르니까 갑시다. 하늘이 뿌예요. 안개가 그냥 제가 따뜻한 물만 챙겨서 이불도 타고 가려고요. 슉! 삼다수. 제주 삼다수. 후! 후! 날이 왜 이렇게 뿌였지? 오 마이 갓. 거의 매년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네이버 창에 지금 수능이 도배가 됐어요. 보이시나요? 매년 있는 일이긴 한데 이게 저와 관련된 일이니까 진짜 제대로 와닿네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수험장 근처에 고사장 근처에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있고요. 뭔가 시험 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앞까지 데려다 준다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조금 걷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수능을 친다는 게 이제 드디어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로 가네. 그래요. 갑시다. 여러분들 도착했어요. 으아, 갑시다. 저는 사고사장이에요. 나 지금 찍고 있는 겁니까? 네. 아. 네. 같은 반 친구예요. 안녕. 여러분들 수능을 마쳤고요. 이게 그 유명한 수능 샤프 수능이래 수능 샤프입니다. 나오자마자 그냥 홍보가 장렬입니다. 캬. 이런 거 보면 항상 폰 바꾸고 싶어요, 진짜로. 사러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네, 여러분들 수능이 끝났고요. 아, 수능 끝났고요. 아, 저랑은 수능이 그렇게 딱히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닌데 그리고 시험 공부도 뭐 관련이 있었겠습니까? 시험 공부도 공부 안 하고 항상 칠 때도 많았지만 항상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시험을 치었던 적도 없잖아요? 살짝 그거랑 같은 기분이랄까? 뭔가 끝나면은 모두가 행복한 그런 기분? 수능이 저랑 막 크게 관련이 없지만 수능 자체가 끝나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이제 뭘 할지 이제 학교...
학교를 일찍 마치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김에 저희 학교 애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일단은 친구 만나서 놀 겁니다. 아, 그리고 수능 본 수험생들만 알 수 있는 이번 수능의 필적 확인란은 뭐더라? 그대만큼 뭐지?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거 어떤 것 같아? 맞다. 그거였습니다. 그거를 몇 번이나 썼지? 국어, 영어, 수학, 사탐, 네 번 썼네요. 네, 통과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 좀 받아주겠습니다. 이야. 젤리 가나스도 뽀뽀카드 있으세요? 없어요. 이야. 시험 어땠어요? 시험 완전 망했죠. 뭐가 망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였죠? 다. 빨리 제일 어려운 게 뭐였죠? 난 국어. 아, 국어요? 나 은근 영어 풀었다. 저희는 이마트 노브랜드에 와서 팝콘을 먹으려 했는데 과자를 사가려고요. 시네마요 스위트 콤보 수험생 할인되고요. 영화 티켓도 할인이 됩니다. 와우. 이제 밝게 찍혀? 맞죠? 오늘의 날을 결정하니까. 얼마씩 할인된 거야? 5번에 2,000원. 아, 1인당 2,000원씩. 1인당을 모아봐. 함. 쓰레기통으로 진압 발생 시 비상 대피로를 오른쪽 화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을걸? 여러분들, 여기 아이스케어인데요.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김해 아이스케어에서 영화를 다 보고 집으로 갑니다.